대학생 모임, 우리 얼마 안 되는 모임인데 1, 2년 만에 대학부가 150명, 20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의 대학생이 10만 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대학생이 248만 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생이 한 5, 6천 명 모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역에 관해서 성령께 의존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거의 한계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역에 관한, 명성교는 더 하겠죠. 사역에 관한 한계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사역도 그럴지인데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 시대, 인터넷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좀 해석을 할 터인데요.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성령론에 관한 한, 또 종말론에 관한 한, 뉴메탈러지하고 또 에스카탈러지라는 이 성령론과 종말론에 관한 한, 다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저도 이것을 다 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압니다. 제게 은혜 주신 것만큼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서 그 도전을 받고 그해 겨울에 자그마한 교회, 시골교회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 그 명동에 가면 코스모스 백화점, 제일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건물, 지금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꼭 있냐면 고함고함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지나가면서 보면서요. 아, 창피하게 짝이 없는 거야. 도대체 예수, 제가 목사 아들이라도 예수를 믿어도 뭐 저딴 식으로 믿냐? 저렇게 촌스럽게 믿냐? 믿을 사람도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늘 좀 이렇게 좀 깨끗하고 요즘 우리 진보와 보수하고 싸우면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대형교회 비난하는 젊은이들 많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좀 깨끗하고 그래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그 오모 교수가 쓴 그 사람도 또 오시네. 예수는 없다.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도울 김용욱이라는 분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 많이 하고 있는데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접하지 않는 이론은 그건 다 사문화되고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가라 아시겠어요? 성령의 역사에 접붙이지 않는 내용이 그것이 뭐가 진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영향받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과거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 생각의 틀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준비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아우를 만큼 압도적인 은혜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그거 보면서 저 딴 식으로 예수를 믿다니 저리 갖고는 뭐 아무도 구원 못 받겠다, 기독교 오히려 방해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런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어느 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던데 물론 나는 조금 더 세련되게 서 있었지 기타를 들고 가서 서 있었으니까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고 버스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어느 날 버스에 딱 올라가는데 차장 아가씨가 나보고 학생 예수 믿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훨씬 지금보다도 몸매가 갸날펐습니다. 아십니까? 얼굴에 예수 믿다고 써놓았네.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문제상입니까? 은혜상입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성령께 의존하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상이 아니라 은혜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론에 관해서는 다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같이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오늘 제가 마칠 때 한 10분 이상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부릴 듯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은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초막절이나 장막절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행사를 하고 난 다음 마지막 날 뭘 하는가 하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뭘 상징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 거기다가 하면 먼저 1번하고 누구든지라는 단어다가 관심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뭐냐면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은 현저한 축복이 뭐냐? 그것은 누구든지의 축복이에요. 성령 체험에 관한 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기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은혜에 관한 한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현격한 차이를 가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누구든지의 축복이 아닙니다. 구약은 특별한 사람들 몇 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신이 감동할 때 누구에게 감동시켰냐면 삼손 같은 경우, 나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또 무슨 뭐 사울왕이 될 때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다윗 같은 경우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나실인들에게 성령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리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잘못하면 떠나갔어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제일 큰 고민이 뭐였습니까? 그 범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징벌을 가할까? 어떤 채찍을 가할까? 그래서 다윗이 그 형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고민이 아니었고 다윗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그것보다도 더 큰 마음의 고통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일도요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려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1, 2년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3, 4년, 5년, 10년 평생을 잘 섬기려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즐거움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이 떠나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잘못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 누구든지의 축복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매어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리지널 보혜사, 진짜 보혜사는 뭐냐?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다른 보혜사로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매어 달리고 요청하고 사모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도에 비해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어디에서요? 배에서. 다시 한번 그 어디에서요? 배에서. 그래서 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든지의 축복은 성령 체험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일어나온 보니까 이 배에서라 말하는 성령 체험의 내재성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 기독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떤 지성이나 이런 것들만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껍데기만 예수 믿게 되면 세상적인 풍조에 너무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신비한 복음서 요한복음에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1장, 2장, 3장, 4장 그냥 쭉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집을 축복하셨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오면 요한이 이 신비한 복음서를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이 자기 인생 한 90세쯤 살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갈릴리가 하는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맹물 같은 인생을 성령의 폭발력 있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분이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물은 화학식이 H2O입니다. 그러나 포도주의 화학식은 뭐냐? C2H5OH입니다. 저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뭘 바꾸는 겁니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변화가 아니에요. 요한이 그렇잖아요. 요한이 본래 성격이 급하고 누가 보면 구장에 보니까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벼락의 아들입니다. 보안흑입니다. 천둥번개의 아들입니다. 그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의 배지가 뭐냐? 사랑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고 요한 사도의 말년에 거기서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들려오더라고요. 하도 사랑 사랑만 얘기하니까 요한이 이제 마지막 말년에 제자들이 이제는 사랑 얘기 좀 그만하시고 이제는 좀 다른 거 얘기하시기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고민하니까 알았다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설교했냐?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껍데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만 진짜로 영적으로 여러분 껍데기는 가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껍데기는 가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온 한국교회를 다시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령의 능력이 내면으로부터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섬광처럼 빛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길목 길목에서 역사의 지문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뭔가?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흘러나리라. 다시요. 어떻게 하리라?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성령 체험의 보편성, 성령 체험의 내재성 다음에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냥 흘러나리는 게 영어로 막 overflowing. 흘러넘치리라. 흘러넘치리라. 충만히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성령 체험이란 것은 충만한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명성재단의 새벽재단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재단 하면서 여러분 그 떡국 흘러넘치셨죠? 그 추수감사전에는 무슨 국밥 안 드십니까? 흘러넘치는 국밥 아닙니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나 이런 모임에 오면요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넘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가 메마른 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흘러넘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4장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찾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4장은 3장 다음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차냐미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내게 주었으리라고요? 생수를 내게 주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1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야곱의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뭐가 되리라고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제자훈련 그 두 달에 한 번씩 경건의 시간 교재를 발행하는데 큐티 교재를 발행하는데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날마다 솟는 샘물 그랬어요.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우물물을 먹는 신앙생활이에요. 또 한 종류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솟는 샘물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물물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만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솟는 샘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폭포수처럼 성령의 능력이 그냥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은혜의 물고가 터뜨려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억지로 믿는 분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저럴 바는 차라리 안 믿는 게 좋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한 60쯤 됐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안 믿으려니까 믿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믿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혹 죽어서 천국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확률이 50% 아닙니까? 있고 없고. 그러니 수학적인 면에서 볼 때 확률 50%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억지로 예수를 믿어도 우물물처럼 한 방울 두 방울 겨우겨우. 저희 부친은 부산 근교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산중턱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 겨울 같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물이 참 귀하잖아요. 저보고 현이 물 좀 떠와라 그러면 그 교회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었습니다. 산중턱이니까 깊이 파야 됐고 그걸 한 두리박을 들어 올리려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겨울이니까 물이 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바가지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슨 끈이라도 연한 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친 막끈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면 그 당시에 저는 뭐 개척교회 목사들로서 먹지도 제대로 못했지만 손도 막 부르텄지만 그거 올리느라고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예? 그 한 방울 한 바가지 길어오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7월 8월 경북 의성에 제가 태어난 곳인데 거기 저희 할아버지 댁에 있는데 용천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고 그 수로가 있어요. 물고가 콜콜콜콜 이러면 나오는데 수로 바로 옆에 담에 저희 할아버지 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벽에 담에 그 찔레꽃도 있고 뭐 딸기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있는데 바로 담하고 수로하고 붙어서 샘이 있었습니다. 샘도 한 70cm 되었을 거예요. 가벼워 아주 얕은 샘이었어요. 그런데 여름이니까 수로 옆이니까 물이 콜콜콜콜 할아버지가 저보고 현이 가서 물 떠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퍼다오면 되니까 똑같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억지로 겨우겨우 그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신앙생활은 날마다 솟는 샘물처럼 퍼담는 신앙생활.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예 없이 날마다 솟는 샘물에 충만한 은혜가 강처럼 불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네요. 여러분 이거 없이 시대를 원한다. 오늘에게 젊은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은혜가 없이 사회를 비판하고 대형교회를 비난한다든지 이런 은혜가 없이 함부로 한국교회를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여 시대를 향하여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죠.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축복이 됩니다. 깨어집니다. 깨닫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입으로만 그냥 사상적으로만 칼끝같이 지적하기 시작하면 지금 한국의 진보와 보수 또 한국 교회 내에 엔타이 크리스천이티 뭐 반기독교적인 사이트들 막 그런데 보면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상처가 있어요. 들어가면 마음이 막 써요. 그냥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혜는 내재성, 보편성, 충만성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나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의 목사의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들어왔고 성령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늦게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됐냐면 이 성령의 은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재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옷이 없어서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대학생들을 훈련할 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어떨 때는 20%, 어떨 때는 40%, 어떨 때는 60%, 혹은 80%, 80% 충만하면 그 더 충만한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또 성령이 감화해야 되나. 그래서 성령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성령운동하는 분들 보십시오. 성령운동 교회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성령님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요청합니다. 옷이 없어서 웰컴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명성교회는 뭐 늘 사모하지만 네.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 같은 데서 성령님을 더 열심히 모시고 환영하고 요청하고 매어달리면 지금 이 정체 현상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인 이 교회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우리 자신이 다 우리가 무형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성령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모시고 매달리고 요청하고 오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던 중요한 관건이 뭐였나? 해결 방법이 저에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다는 아니지만 저에게 도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